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건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이란 나라가 참 오늘까지 오게 된 것은 그래도 우리 근현대사에서 어쩌면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서 그렇게 미래를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여러분들 준비할 수 있던 시기가 있었던 것은 참 지금 생각하더라도 한국 역사를 읽을 때 좀 숨통을 트이게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한국 방산의 씨앗을 박정희라는 그런 인물이 뿌린 거 아닙니까? 지금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해방이 됐을 때 대한민국이 자전거 여러분들 밖에 하나 제대로 만들 수 없는 그런 나라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쟁 겪었고 그 다음 60년대 뭐죠 계속해서 홍역을 치렀지 않습니까? 오늘 조선일보의 김창균 칼럼에서 50년 전 박정희가 씨앗을 뿌린 백조 수주 방산 코리아 예, 이런 이야기가 나오네요. 박정희라는 사람이 참 걸출했습니다. 진짜 전략적인 사고를 가졌던 분 같아요. 그리고 대단히 실용적인 생각을 가졌던 분이고 그리고 지도자가 뭘 해야 하니 명확한 그런 목표의식이 있었던 분 같아요. 북한하고 여러분들 대한민국이 이 소위 경제력이 역전되는 시점이 대략 1973년 기점입니다. 한국이 중화학공업 육성 전략을 본격적으로 가동할 때 그때를 기점을 해가지고 한국과 여러분들 북한이 이렇게 그 역전이 되기 시작하죠. 이제 폴란드 대통령이 한국산 K2 전차와 K9 자주포 초도 물량 인수 행사에 참여하고 있는 이런 사진이라고 합니다. 일단 여러분들 이 방산도 최근에 많은 그런 수주를 올리고 있는 것이 가성비가 뛰어날 것이고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날 것이고 그다음에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굉장히 강력한 강점 가운데 하나는 납기 준수뿐만 아니라 납기를 빨리 맞출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게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굉장히 큰 특성인 거죠. 이제 뭐 그런 걸 이제 노동시간 같은 걸 가지고 다 우리가 갖고 있는 핵심 역량 예전에 이제 한 기업하고 여러분들 기업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예를 들면 오다가 떨어지게 되면은 컨테이너 물량으로 뭐 10대분 20대분을 가장 그 시간에 맞춰서 역순으로 업무를 처리해 가지고 예 그거를 출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특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여러분 지금 우리가 현대자동차가 이렇게 불황 속에서도 작년에 뭐 8조 정도 남겼죠. 영업이익이. 현대자동차 참 지금 일을 잘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이런 자동차 산업 어떻게 탄생한지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대한민국 이런 자동차 사업에는 정주영이라는 이런 걸출한 인물들도 있었고 정세영이라는 인물들도 있었지만 포니 신화를 만든 그러나 이런 정책적으로 박정희라는 인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의 자동차 산업도 크게 꽃을 피우게 된 거죠. 박정희라는 인물이 이러면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니까 대포라든지 이런들 뭐죠? 예, 소총 같은 그런 군사 장비들의 정밀도가 자동차 부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면 얼마든지 대포도 만들 수가 있고 소총도 만들 수 있고 기관총도 만들 수 있다는 걸 본인이 정확하게 인지한 겁니다. 그 정도 정밀도를. 그래서 이런 자동차 산업을 굉장히 세게 밀어준 겁니다. 이게 이러면 이렇게 이런 정리가 되는 겁니다. 지도자 한 사람이 그렇게 실용적이었고 그 당시 이런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 전에 또 돌아가셨죠. 오원철 씨. 그 당시에 뭐 경제 제2비서 뭐죠 수석인가 하셨던 분이죠. 낱낱이 그 기록들을 다 남겼지 않습니까? 뭐
72년도에 옛날에는 또 7사단이 다 인계철선 부근에 다 포진이 돼 있었잖아요. 씨앗을 뿌려야 될거 아니에요. 씨앗을. 아버지가 되면은 참 자식들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아버지가 되면은 아버지만큼 어머니는 사랑으로 이런 자식을 대하지만 아버지는 자식들의 앞날을 굉장히 깊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교육을 어떻게 시켰어? 자기 앞가림을 시키고 홀로 서기를 어떻게 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버지만큼 여러분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 세상에 물론 뭐 아버지 역할을 못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지만 대부분의 아버지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를 확대하게 되면은 기성세대들이 우리 앞세대들이 우리에 대해서 베풀었던 것처럼 우리가 좀 희생하고 헌신하더라도 자식들 여러분들 앞길에 걸림돌이 돼서 안 되고 자식들이 우리 세대보다 훨씬 더 날개를 여러분들 펴고 살수 있도록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게 너무나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연금개혁 같은 것도 보면은 다 이런 닦아 써먹고 나는 먼저 가겠다는 거 심파하고 이런 뭐가 다릅니까? 어젠가 여러분들 어느 인터뷰를 보니까 전문가 한 분이 그냥 이건 다단계 여러분들 완전히 사기하고 폰지 사기하고 갔다. 연금이라는 것이 앞에 여러분들 다 타먹고 그냥 가버리고 나면 뒤에 사람들은 그냥 깡통 차는 거 똑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다고 보면 보통 일반인이 아니고 책도 막 지으신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여기 김동준 님께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일본 육사에서 근대화에 대한 교육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게 되면은 아버지 세대가 이런 일제 교육을 받았지 않습니까? 많은 교육을 받으신 분은 아니었지만 절도가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예의가 있고 건면했던 것 같거든요. 나는 그게 아마 근대 교육의 힘이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지금 와가 생각해 보면은. 그걸 보고 우리가 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생에서 이름도 간단한 거는 원칙은 희생하고 헌신하고 건면하고 성실하고 이런 것이 그냥 학교에서 배운 게 아니고 부모를 통해서 그냥 그대로 배웠지 않습니까? 지금 살아가면서 이런 그런 배움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모르죠. 뭘 하든지 아껴 쓰고 근로시간이 몇 시간 다 중요하다야. 그럼 열심히 해야 될거 아닙니까? 젊은 날. 그래야 여러분들 나이가 들어서 고생을 안할거 아니에요. 한국 방산의 씨앗을 정말 박 대통령이 한껏 뿌렸죠. 오원철 상공부 차관부를 제2경제수석에 임명하고 예비군 20개 사단을 무장시킬 수 있는 병기 개발에 착수하라. 이때 이름 오원철 경제 제2경제수석한 게 정확하게 박 대통령이 뭐를 인지하는가 하니까 자동차 부품을 만들 수준 정도의 정밀도를 우리가 확보할 수 있으면 대부분의 병기 생산이 가능하다. 이렇게 여러분들 박 대통령이 뭘 듣게 되거나 이렇게 하면 배우는 학습 능력이 굉장히 빨랐다고 합니다. 그만큼 열의가 있기 때문에 가능했겠죠. 이제 병기 여러분들 작업 마치고 난 다음에 디프리 만찬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오원철 경제수석에게 오늘은 임자가 내 앞에 앉아라고 했고 그리고 맞담배를 권했다. 이분이 또 아주 친근감을 표현하는 부하들한테는 임자라는 표현을 많이 쓰셨던 것 같아요. 어쨌든 한 세대가 참 희생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이렇게 뭐죠. 예, 막 가더라도 그냥 그럭저럭 그냥 먹고 살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지만. 뭘 뿌려야 그 다음에 수확을 할 거 아닙니까? 아무도 뿌리지 않고 그냥 있는 거 뭐죠. 예, 그냥 뜯어 먹으려고 말하면 그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